홍길동, 심행란, 윤균섭. 한 글자 성과 두 글자 이름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한국인의 이름입니다. 간혹 두 글자나 네 글자 이름도 있지만 성까지 포함해서 한자로 지은 세 글자 이름. 한국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형식인데요. 한자는 중국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구한된 문자인데 어째서 한국인의 작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조들의 이름은 어땠을까요? 우선 고대 네 왕국의 시조의 이름부터 봅시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 추모로도 표기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표기가 있는데요. 이는 한자가 의미로서보다는 소리로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록상으로는 활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어원과 유래는 알 수 없습니다. 성씨는 고 또는 해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있다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입니다. 온조라는 이름 역시 그 유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고대 인명은 그 의미와 심지어 읽는 법조차 알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언어와 표기 방식은 늘 변화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또는 그냥 혁거세. 신라는 나름대로 인명 연구가 직관적인 일이 있습니다. 혁거세의 이 표기인 불군에 집중해봅시다. 혁자는 밝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 표기를 고려했을 때 각각 훈, 훈, 음으로 적힌 표기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중세 국어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씨라고 착각된 박은 의미를 지니는 혁자의 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중첩 표기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박씨는 후대 기록에서 일괄적으로 추가된 성씨이며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성씨가 의심스러운 이유도 후대에 의한 착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대의 성씨로 착각된 경우는 가야에서도 나타납니다. 김수로,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은 현대국어에서 쇠에 해당하는 어휘의 소리를 표기한 수로와 함께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금자를 중첩하여 표기했습니다. 이는 현전하는 사료가 고려시대에 작성된 것이 많다는 점과 혈통과 족보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대 인명에선 성씨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백제를 빼면 말이죠. 대성팔 쪽에 관해서라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듯 고대 인명은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것이 많으나 확실한 것은 한자 이름이 아닌 고유어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각국의 시조 이외에 어떠한 이름이 전하는지 보면 신라에는 노리부, 이사부, 거칠부 등 인명전미사 부 또는 부리가 붙는 이름이 많으며 이차돈의 훈차 표기는 중세국어의 고유어 어휘를 통해 설명됩니다. 그리고 박재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사실 모말, 모마리 정도의 이름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때의 이름은 어땠을까요? 신라 후기, 특히 통일신라 시절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엘리트층, 즉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식 성씨가 도입된 것도 이때입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서나 문헌에 기록되는 것은 보통 상위계층의 이름이므로 고유어 인명의 흔적은 기록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시조인 왕건을 시작으로 김부식, 강감찬, 서희, 정몽주, 최무선 등 이름 알려진 고려 인물은 모두 중국식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어 이름으로는 여성의 이름인 소사의 사례를 보면 이두식 표기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때에도 이어지는데요. 다시 시조인 이성계를 시작으로 장영실, 한명회, 이황, 신숙주, 김홍도 등 이름의 형식은 고려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고유명사를 언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에서는 여전히 고유어 이름이 강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사리영은기에 실린 고유어 이름이며 당시 지배층에도 고유어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었고 천명 장수를 기원하면서 천한 이름을 지어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소사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음에도 관습상 이두표기로 고유어 이름을 기록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사는 고려 때부터 일관된 표기로 적혀오다가 조이, 조시, 결정적으로는 언문으로 조이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 그 음가가 확인되는데요. 이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발음이 변화했지만 정서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고유명사의 보수성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치며 현대의 작명법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대 인명을 간략하게만 다루어 보았는데요. 인명에 관한 좀 더 자세하고 심도 있는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